안녕하세요.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 지금 일본의 상황이 정말 요나군이 최 서단부터 최 동단의 이 홋카이도의 네모로까지 일본 전역에서 지금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은 이런 패턴은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2, 3년 짧게는 한 2, 3개월씩 이렇게 돌아서 움직이는, 물론 지진은 반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화산과 지진이요. 근데 최근에 일주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입니다. 지금 또 지진이 대만에서 화리엔 4 9의 강진이 났습니다. 오늘 새벽 1시 48분에. 그리고 나서 한 6시간 뒤에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난 겁니다. 연합군이에서 또 4.6. 그리고 나서 한2 시간 뒤에 또 4.41번에서 그러니까 지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. 또 1번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지금 화렌이에서4.9 1시 48분. 그러나서 7시 21분에 또 재팬, 그 다음에 또 재팬, 계속해가지고 지금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게 얼마 전에 이거 지금 말씀 4월 7일날 말씀드렸죠 화렌 이란 이쪽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4월에 네다섯 번씩 나다가 똑같이 오나군이 다음에 뭐 이또만 낮에 낮에스 기억 나시죠 한 일곱 여덟 번 계속 방송했던 거요. 그러나면서 금서 이제 뭐 육구 해 육구 아일랜드라든지 이렇게 자주 치다가 이제 이독가라 정도에서 한일 칠백 번 가까이씩 나 그, 그, 저기 뭐죠? 이, 그 저희 뭐죠 이그 군발 지진이 그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마모토에 상륙을 합니다. 이러한 지진의 양상이 또 반복을 지금 계속. 얼마 지나서 또 하는 겁니다. 지금 또그 타이완에 대만에서도 화력 이란에서또 시작을 하면서 연합군이 또 치고 이또만뭐 나제 육구 아일랜드 그다음에 또 이제 독가라로 또 올라가겠죠. 계속 된 반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계속 해가지고 이러한 반복성을 가지면서 계속 이이제 팬에 결국은 이게. 그, 반복성을 갖더라도 1년 텀으로 갔던지, 뭐, 한몇 개월 텀으로 가지는 어느 정도 이 지진의 이 활성 단층도 견딜만 한 거죠. 생각 해보세요. 아소산을 치는데, 아소를 치는데, 이게 아소를 막 일주일 텀으로 해가지고 계속 친다고 생각해 보시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. 아소산이 폭발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구마모토에서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계속해가 지금 고지 제펜을, 이 제펜에 이 도쿄를 치고 있는데요. 이 도쿄, 다마시아고, 이 다음에 그 도쿄의 그2 3구시오로 계속 치고 있죠. 그러면은, 이게 어느 정도의 그, 그, 그 뭐, 이 구마모토와 미야자키 슈가나다, 강진다, 났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계속해서 중앙구조선을 타서 지금 치고, 사이타마, 뭐 도쿄를 치죠. 치는데, 이게 어느 정도 뭐한뭐 반년에 1년 텀으로 해서 친다면은 말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냥 기존의 시스템대로 굴러가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뭐한 10년, 한 20년 뒤에 한뭐한9.1 강진 뭐 이런 식으로 텀이 돌아가는 건데 이런 패턴을 돌다 갑자기 2021년도부터 지금 이상해졌다는 얘기예요. 21년도부터는 지금 텀이 이게 너무 그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. 그 그러니까 이게, 이게 그 그리고 또 간사이 지진이 안 나던 간사이까지 지금 포함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쪽 히로시마라든지 뭐 도토리 얼마 전 이틀 전인가 도토리 나죠 도리현 시마네 뭐 야마구치 오, 오카야마 이쪽 계속 나고 있죠 히로시마 그렇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시코쿠에서 지진 나고 있습니다. 거의 안나던 시코쿠 에이메하고 아 다음에 카가와. 이쪽에 지나고 여기 지금 또 반복된 얘기지만 난카이 트라프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주부 지방까지 직접 강탈을 하고 있어 하면서 입에 일본의 이 허리를 또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주부 주부 지방에 나가노 야마나시 시조카아이치 기후 도야마 이시카와 니가 다후쿠이시가 다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의 맥을 아예 또 끌어넣는 그런 지진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러한 지진들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반복된다는 얘기인거죠 너무 자주 그러니까 원래 지진은 반복성을 가지기 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제 이 반복성이라는 게, 일주일 텀으로, 이주일 텀으로 나면은, 여기 보십시오. 여기 보시면은, 여기 그 아소드, 아소, 아소 칼대가 있어요. 아소산이 있는데, 아소산을 치른 것도 한두 번이죠. 이게 어느 정도 1년 단위로 치른 것도 아니고, 이 아소를 계속 해가지고 구마모토 지진이, 군발 지진 자주 나다 보니까, 계속 구마모토, 9만모토, 아소, 구마모토에서 오이 딸를 근처에 지진이 경계해서 지진이 최근 많이 납니다. 그러면서, 에이메를 치고 히로시마, 뭐 카가와, 그러면서 이제 그 디스토를 치면서 뭐 오사카, 저걸 보면은 가까야 마, 그러면서 이제 그 나가노, 뭐 간도, 뭐 도쿄, 뭐 이렇게 치면서 지바현을 막 치고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?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이 패턴이 이러한 패턴이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없던 패턴이면서 있더라도 한 그래도 한1 년이나 한2 년, 2, 3년 주기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길게는 2 주일, 짧게는 일주일씩 움직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지역에 이 이라 여기 이즈제도 오가사오라이 저기 그다음 어제 마리아나 이쪽도 너무 자주 움직인다는 거죠. 반복성이라는 게 이게 너무 반복적이면 문제가 된다. 지금 여기 이즈제도죠. 이지제도에서 5월 어제 7시 46분 29초에 4.5에도 강진 났어요.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마리아날 나 지금 어제 25일 그다음에 또 마리아날 나또 치웁니다. 오늘. 그러면 어제 이지제도를 치면서 또이 이지제도에 어제 지진이 또이 재팬을 재팬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오늘 마리아나의 지진이 또 나면서 또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. 지금. 이 되면은 이게 마리아나 치면서 화산섬이나 이지로 또 치고 올라오면서 또 이제 이 하치조지마, 뭐 치치지마로 또 올라오겠죠? 그러면서 또 오오시마, 이지 오오시마, 또 이지 반도까지 또 치고 올라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? 그럼 또 도쿄도 지바현, 이 어디죠? 그 다음에 도쿄도 지바현, 그 다음에 도치키현, 군마현, 이쪽으로 또 치고 오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이바라키까지 치고, 최근에 이바라키와 이바라 기와 지바현에서 군발 지진이 계속 나고 있죠. 뭐 계속 자주 일곱 번, 여덟 번, 거의 열 번씩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도쿄를 계속 그 강탈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지진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드렸듯이 후지산을 계속 또 자극을 할 거란 말이야. 분화구를 자극하고 마찬가지로 이 아소산의 분화구 역시도 구마모토에서 계속해서 지금 자극하고 을 있을 것이다.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, 정말 언제 일본 열도가 전체가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. 중국도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 지역들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. 기존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시장 시베그다윈난 그 다음에 스촨 칭하이 이 지역이 대부분이었는데.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그 과거에 대지 났던이 돼서 과거 이쪽 허베이 당산에서 나잖아요 진황당 이쪽 하고요그 다음에 또이 광동에서도 계속 지나면서 얼마 전에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또 S.E.G. 빌딩이 막삼 저기 지하 사층 지상 7 5층총7 9층의 빌딩이 움직이 흔들리면서 이쪽에 지금 지하의 해저에 뭔가 활성 단층이 있다는 것이 지금 거의 밝혀진 가 마찬가지입니다. 지진에 의해서만 그렇다 보기는 좀 어려워요. 그리이지하의 해저 해저 화산이 활성 단층이 폭발하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상하이레드니 광동 하난다 여기 있죠. 이하난다이 하난다오 이 하난다 여기와. 이한한 다오의 저기 그 원전, 이그 다음에 광동의 원전, 상하이의 원전, 이 산동의 원전, 여기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다리안의 원전 다 어떻게 할 겁니까? 이게 그참 이게 되면은 이게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이게 편서풍을 타고서 계속해서 그이 대한민국을 칠 거란 말입니다. 대한민국을 그 바람의 방향이 대한민국이 이 편서풍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치고 결국은 이 편서풍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큰 피해가 없어요. 원전이 폭발하더라도 당장 큰그 실질적으로 당장 딱 폭발했을 때 영향은 있겠지만 그 영향이 그, 그 폭발에 의해서 원전의 그 방사능의 영향은 대한민국 쪽으로 흘러올 확률이 없다는 거죠. 이 크루시오 또 해류가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대한민국이 불리하고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. 중국의 지진이 이렇게 지금 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보시면 지진이 너무 여러 군데서 여기 보시면 네먼고로 보이는데요, 또 이게. 이게 기존에, 맞죠? 어제 네먼고에서 지진이 났고 여기 보시면 여긴 티벳이 자, 니다 시장. 티벳에서 오늘 났 이야기는 또. 12월 16일.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아, 이렇게 해서 이 보시면 여기 또 지금 빨간색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. 빨간색이 진해 내서 진, 진, 진 났다는 건데.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 또 딸이 저민난으로 보이는데요. 이 보시면은 아, 이게 카운트하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. 지금 신이. 이 보시면은 민난 오늘이자 또 딸이 저또 났어요. 계속해서 금발지진 얼마 전까지 뭐 6.4, 뭐여기칭하이는 7.4. 대한민국 시진을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 역시도 뭐 사실 그렇게 조금씩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지금 26 오늘 오전 7시 24분 47초에 경북 안동에서 1점이 그다음에 충남 태안에서 2점이 비교적 강진이 났습니다. 그다음에 경북 포항에서 1.1어 어, 비교적 이 정도면은 뭐 강진 이라기까지할 수는 없겠지만 네, 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